서울 도심에서 연 이틀 아파트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서울 목동의 23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난 데 이어 오늘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피어오르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16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과 연기가 순식간에 위층으로 퍼지면서 주민 10여 명은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불이 별로 없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불이 위로 막 번지더라고요. 당시는 농연과 열기가 강하기 때문에 지상층으로 대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화재가 거의 완전 진압됐을 때 14명을 전원 지상층으로 구조 완료하였습니다. 이불로 22명이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고 이 중 불이 난 집에서 작업 중이던 에어컨 기사와 생후 11개월, 5개월 된 아기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인근 학교들에까지 연기가 퍼지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급식 먹고 교실에 들어왔는데 연기가 많이 나고 있었어요. 다 당황해가지고 교무실에 선생님 부르러 가고 학교에 마스크가 다 놓아져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쓰고. 소방당국은 인력 286명과 차량 45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에어컨 기사는 경찰에 수리 중 용접을 하다 주변 물체에 불이 붙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내일 오전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